2023년도 벌써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어요. 이제 6월이 시작을 했잖아요.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2023년인 거예요. 그래서 이번에 큰 결심을 하고 크게 하나 질렀습니다. 뭘 질렀느냐, 말로만 듣던 공유 오피스라고 하는 것을 질렀어요. 제가 선택한 상품은 나이트 패스라고 하는 이용권인데요, 저녁에 일 끝나고 퇴근해서 잠깐 일하다 갈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, 말하자면 야간 자율학습 패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오늘부터 일주일간 한번 이 패스를 경험을 해보고 공유 오피스 할 만한지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, 이 건물이 맞는 것 같은데 말이죠. 어, 여기 있네. 자, 실례합니다. 오, 여기. 네, 비싼 돈 주고 이용해본 공유 오피스 첫날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기분 나쁠 정도로 조용해요. 이게 돈의 힘인가?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. 뭐 지금 당장은 이런데 앞으로 이틀, 사흘, 한 주, 두 주, 한 달 또 이렇게 지내보면 또 어떨지 모르겠긴 합니다. 계속해서 공유 오피스 이용 이틀째입니다. 제가 가입한 멤버십은 전 점포를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는 멤버십이에요. 그래서 좀 색다르게 직장 근처가 아니라 여기 강남역 근처에 있는 지점을 한번 이용을 해볼까 합니다. 그리고 지금 시각이 6시 한 5분, 7분 전인데요, 미리 들어갈 수 있는지 시험을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그래서 방금까지 강남에서 한번 이용을 해보았고요. 이 지점은 종일 근무를 하기엔 별로 안 좋은 곳이라고 홈페이지에 써 있었어요. 진짜 그런 것 같아요. 모두 같은 회사, 같은 브랜드의 지점이면 서비스가 일관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 시작은 합니다. 뭐 아직 이틀째니까 그렇게 섣부르게 판단하지는 못할 수도 있겠고요. 제가 회사가 5시에 끝나고 공유 오피스 들어갈 수 있는 건 6시부터예요. 1시간이 비잖아요.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, 집으로 가는 길 중간쯤에 공유 오피스 지점이 있으면 거기를 가면 6시쯤 될 거예요. 거기서 이용을 하고 집에 가면 되겠다. 그래서 알아보니까 선정능점이 제일 그 조건에 합당한 것 같았습니다. 지하 1층이라는데 어디 있지?
네, 그렇게 해서 세 번째로 본 공유 오피스 선정 능점을 한번 이용을 해봤고요. 역시 제 통근 거리상으로는 여기가 제일 적절하고요. 근데 지금까지 다녀본 곳 중에서는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곳이라서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. 네 번째로 갈 곳은 신논현점입니다. 아, 제가 여기를 이런 기회에 오게 되네요. 3층입니다. 문이 열립니다. 이렇게 해서 첫 일주 동안의 공유 오피스 체험은 정리가 되었습니다. 공유 오피스가 뭐건 어떤 핑계로든 하루에 1시간, 2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얻게 되는 생산성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. 그거의 효능을 좀 봤던 시간이고요. 공유 오피스나 핫데스크 이용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일주일 정도 체험을 해보세요.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것들이 중요하고 어떤 것들은 안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기준을 세워서 다음 업체를 찾아가시거나 하면 됩니다. 그런데 해보니까 집에서 하나 여기서 하나 별 차이 없을 것 같고 그냥 내 의지의 차이인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. 어쨌든 비용 자체가 크다 보니까 뭔가를 시도해보기가 좀 힘들어요.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번 주 김어진 쇼는 이 정도로만 마치겠습니다. 평범한 사람들이 비현실적인 얘기하고 노는 취미 토크쇼, 저는 김어진 쇼의 김어진이었고요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